야, 정말 바닷가 마을에 있는 진짜 옛날 집이네요. 예, 예. 새로운 구조들, 이런 게 재밌어. 여기선 주방이고. 오. 오, 방도 여기 하나 더 있고. 오, 방이 또 있네. 희한하다, 구조가. 아, 재밌다. 관심이 갔던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얼마 전까지 살고 계셨고. 그렇지. 그 시멘트로 만들어 온 턱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앙증맞게 이렇게 턱들이 있어요. 옛날 문들도 좀 남아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리모델링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쁘기도 하고. 위치. 인프라 너무 잘 돼. 잘 돼 있지.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걸. 아우, 편의점도 있고 다 해야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전체 가격.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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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4억. 4억 5천. 나 5억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 가격 2억 6천입니다. 2억 6천. 네. 2억 6천. 나쁘지 않죠. 와, 확실히 바닷가에 있는 집은 네. 조금 비싸구나. 여기가 또 이제 공항 인근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이제 도심, 그래도 이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어쨌든 저한테 좀 약간 부담이 되는. 약간은 좀. 아, 근데 고민이 너무 많았어, 진짜.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네. 약간 이런 고민들? 아, 오, 네, 오, 여기도 이제 주민들이 많이 오는 해수욕장입니다. 아, 여기도 여기 너무 좋은데요? 이야, 와 너무 맑다. 저기 이제 애들이 노는 곳으로 저쪽. 아. 막 고민이 되다가도 저 바다 색깔을 보니까. 아, 너무 좋아. 아. 어, 물 진짜 깨끗하다. 물은 왜 또 하는데? 어, 여기 물이 정말 깜짝 놀랐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 대지 말아요. 그저 눈으로. 근데 좋다. 계곡 같다, 무슨. 나는 너의 음악. 아, 진짜 좋긴 좋다. 와,